예, 오늘이 전당대회 꼭 1년 된 날입니다. 지난 1년을 참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 왔는데 앞으로 1년 더 중요한 해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21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총선을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후에 당정은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사이의 신뢰의 문제이지 한미동맹과는 별개인 만큼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에게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계 체계를 위해 필요하고 그 점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끝까지 고심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안보 적성국으로 간주하며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미국 또한 중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면서도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안보 역량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국민들께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은 6.25 한국전쟁 이후 피 흘리며 지켜온 혈맹입니다. 최근에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미 간 신뢰를 높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당당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어제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독도 방어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는 이름을 바꾼 독도 방어 훈련은 우리 영토 방어를 위해 1986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해온 훈련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명백하게 무례한 내정 간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장관 후보자 5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아직도 법무장관과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든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하고, 그러려면 8월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기를 요구합니다. 한국당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을 선동하며 의혹 제기에만 골몰하는데 국가적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을 분열시켜 당리 당략만 챙기려는 태도는 올바른 공당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